설까치도 탐내는 레시피 한상 설 특집 탐나는 맛 알토란 오늘도 맛있게 시작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셰프님들은 중식계의 대부 이연복 셰프님과 중식계의 샛별 이영훈 셰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말 대단한 분들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형님이 빠지면 안 되는 정말 대한민국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설날의 대명사 같은 분들입니다. 모래판의 천하장사들 인간 기중기 이봉걸 장사와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 장사님 모십니다. 이야 이거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역사적인 순간.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행이었어. 이야 정말 실제로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우리 이봉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연락 주세요. 이야 이건 진짜 설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마지막 우리가 매주 뵙는 분입니다. 이만기 당사. 이준장 간단히. 이만기 당사. 야. 일명 대한민국의 쓰리리. 쓰리리. 저거 저 빼고 다 성인 다 있는데요? 야, 잠깐만요. 이분 아니, 식스리, 식스리. 아, 오늘 밖은 잠깐 나가시죠. 아, 예. 저는 오늘 여섯 분의 오늘 네. 경호를 책임지겠습니다. 아, 와. 아, 정말 저는 정말 소름이 돋는 건 1년에 두 번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승부. 진짜 그 명승부에는 늘 이 세 분이 계셨어요. 있었죠. 네. 아, 그때 인기가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진짜 저 장경 체육관에 무료가 아니고 전부 유료로 네, 유료 관중인데도 네. 체육관이 빈 공간이 없었어요. 네. 확 차고 뭐 이제 9시 유스 할 때는 유스가 이제 보통 보면은 끊고 유스를 해야 되는데 결승전 끝날 때까지 맞아. 이제 유스를 안 하고 와. 있었죠. 전부 허무한 이야기. 9시 유스가 뒤로 밀린다는 거는 그때는 와. 야구 축구보다 더 인기 있었어요. 이때 자막이 천하장사를 마치는 대로 네. 뉴스를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사로 본 것 같아요. 네. 와. 지금도 아마 실험 시청률 따라올 게 지금도 최고 1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60% 아니. 넘었으니까. 네. 아니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에서 씨름을 봐야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 도착해서 TV를 켜기 전까지 씨름 시작을 못했다. 맞아. 어. 그때 당시에는 나라의 최고 어른이신이 봐야 된다고 하니까 예. 중계할 수가 없죠. 그것도 그러면 3시간 기다렸죠. 3시간. 3시간인가 2시간 기다렸다가. 아니 근데